누구나 안전을 위협받는 순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복된 유치원 버스 안에 21명의 아이들. 놀란 아이들과 선생님을 구한 사람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은 11명의 영웅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불이 났네. 잠든 사람들을 깨우려 화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한 남자. 불이에요! 나오세요!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화재를 알린 고 안치범 씨는 성우를 꿈꾸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 둘, 셋.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들. 이들 역시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휴일이었지만 화재 현장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황정선 소방관. 인명구조를 위해 거친 바다에 몸을 던진 해양경찰 고경남 경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구급차 길터주기, 골목길 불법주차 안하기, 심폐소생술 배우기 등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질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국민안전처가 함께합니다.